Times. 네, 이번엔 풀 사이즈입니다. 네, 예전에 부모님께서 너는 더 클 거니까 옷을 항상 크게 사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맞아. 큰다고 네. 교복도 크게 사자고 늘 한 사이즈 크게 사자고 네. 그래갖고 처음 입었을 때 옷이 온전한 상태일 때는 벙벙하게 이상하게 입다가 네. 막상 옷이 맞을 때쯤 되면 그 옷은 헐어입고 헐어입고 신발 또 큰 옷 사줘 신발 다 헐고 신발이 다 헐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 내내 큰 옷만 입고 산 거야. 큰 옷을 입다가 그 옷이 맞아 갈 쯤이면 또 다음 큰 옷을 사버려. 네. 결국에는 성장이 멈춘 한 고2, 고3 때야 비로소 맞는 옷을 입게 되는 이 뭔가 무한의 굴레. 이게 참 희한하게 그냥 맞는 옷을 입고 작아지면 사면 되는데 참 그때는 마인드가 클 거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사서 늘 벙벙하게 입고 다니는. 그래서 그 중학생들 특히 중학교 1, 2학년생들 보면은 아빠 양복 입고 다니는 것 같은 네, 그런 시절이 너무 일반적이었죠. 근데 그때는 좀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갑자기 1년에 성장이 툭 터지면 막 10cm씩 자라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가긴 근데, 해요. 근데 사실 형님 말씀처럼 그게 좀 저도 부모님 입장이 아직 안 돼봤지 이해되는 게 그 우리가 다 겪잖아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샀던 교복이 졸업식 때쯤 입었을 때는 거의 이제 안 들어가게 되는 터질라 그래 거의 터지기 직전이고 아니면은 빨리 큰 애들이 여기가 다 터졌어 다 터져 여기 선에가 다 터진다 맞아 아니면 여기 이 등 재봉선이 갈라져 있고 중학생이 옷 입기 제일 힘들어 언제 어디서 성장이 터질지 모르니까 바지가 이제 다 쫄바지가 되고 허벅지가 터질라 그러고 그리고 5년 전에 저기 노스페이스 그 패딩 자켓을 아 애들 교복처럼 입은 얇은 거 좀 봄에 입는 거 같은 거 그걸 어머니가 사왔는데 2X라지를 사왔어요. 2X라지요? 네. 왜요? 선생님 더 크시라고? 더, 네. 더 크니까 우리 병호 더 클 수도 더, 있으니까 네. 나이가 50 하나인데 그걸 야, 가서 라지로 바꿔 왔습니다. 선생님 벌컵을 좀 하지 그러셨어요. 이만해. 사이로 바람이 다 들어오는 거네. 그게 몸에 딱 맞아서 입어서 따뜻한 건데 바람을 막아주는 게 아니고 바람을 여기 품고 다니는 거죠. 그렇군요. 인트로를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네. 인트로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저번 시간 때 나무를 좀 더 쓴 기차라고 했죠. 나종기 그래서 나무를 조금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형 지금 여러분들 스펙을 보고 계시고요. 나머지 스펙 다 동일하고 진짜 딱 크기만 다릅니다. 크기가 미니 DCL이에서 오늘은 그냥 디럭스 DCL이 모델을 볼 거고요. 이따가 저희 잠깐 사운드만 시연할 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색상이 저희가 서프그린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또 색상 공식적인 명칭은 세이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이지 이게 뭐냐면 셀비어라는 의료용 허브가 있는데 그 허브 약초색 같은 느낌으로 세이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찾아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녹색에 가까운 풀색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 색상을 왜 세이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냥 연한 풀색 허브색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이지 색상의 디럭스 DCLE 안미니 풀 사이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 108cm, 무게는 3.24kg, 두께는 44x54 나옵니다. 아치타 마치백 다 있어요. 미니보다 조금씩 더 큰 거죠. 이거는 425였거든요. 4454. 12프레트 때는 77로 뭐 1mm 줄긴 했는데 어차피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똑같을 수도 있어요. 네, 똑같을 거 비슷해요. 네, 바디는 세미 할로우에 센터 블럭이 있고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에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3피스 메이플 월럿 메이플 T쉐입의 글로스 피니시고요. 그로브 509 슈퍼 오토매틱 락킹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터스크의 43mm 너비고요. 지팡공을 반지름은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팡공을 반지름이 406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레스는 22, 제스카 47104 니켈 실버 프렛, 세이머던컨의 앤티쿼티의 레트로스펙 이 픽업 세트는 동일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틴 니켈 커버고요. 투 볼륨 투 톤의 푸시풀 되기 때문에 역시나 톤 조합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웨이 토글 스위치입니다. 사틴 니켈 튜노매틱 스타퍼 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게가 3.24라 지난 시간에 뭐 3.18에 비해서 60g밖에 네. 그 나무를 뭐 한 0.5인분 더 넣었어. 네.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요. 들어보면 작은데 막직한 느낌이 나고 얘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죠 느낌상. 왠지 좀 더 작은데 네, 그거 생각보다 묵직하고 이거는 큰데 이렇게 나좀기긴 한데 뭐 네. 써봐야 막 요만큼 썼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 좀도 큰 거 아니야? 확실히 여기서 빨리 네, 바꿔 볼게요. 그냥 볼륨 비교만 해 볼게요. 어차피 톤은 똑같을 것 같고. 네. 차이가 나네. 아, 많이 나네. 이 볼륨 차이가 나. 그리고 어. 지금 이렇던 애가 약간 이렇게 됐어. 확실히 되었죠. 그러면 우리 비교하기 좋게 씽씽 빼서 그것만 비교해 볼게요. 네. 씽씽 치고 바로 얘 씽씽 들어 볼게요. 가운데 놓고. 가운데 놓고. 네. 가운데 놓고 완전 씽씽. 제일 이뻤던 소리. 요 정도. 좋아요. 지금 바로 가볼게요.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진짜 확 크네. 그러니까 질감은 동일한데 그냥 양을 많이 주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좀 약간 털이 더 많이 붙어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장. 예. 맨 주먹으로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뭐 16온수짜리로 맞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맞는데. 저는 이제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코 주변에 이렇게 입자들이 많다. 많다. 네, 맞아요. 조금 더 재료가 느낌이 많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큰 거를 떠나서 약간 재료가 조금 더 있다라는 네. 느낌. 생각보다 60g 차이가 굉장한 세기가 차이를 만드네요. 네, 좋아요. 네. 60g 뭐 그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인데. 글쎄, 한 입인데 딱. 네. 역시. 가보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네. 와, 뽑아도. 뽑아도 이렇게. 오. 네. 때리네. 펀치감이 상당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오. 그래요. 근데 은총 씨가 한 얘기가 딱 와닿네요. 이게 진짜 딱 세게 쳐보니까 어. 단순히 볼륨만 큰 게 아니고 뭐가 부름, 많아. 부름 뭐 딸려 나와요. 예. 따라오는 게 둘 다 뽑았는데 이번에 리어 넣어볼게요. 좋다. 반대로. 좋아, 좋아, 좋아. 빼고. 네. 아이 한품하는 거 듣지 마. 귀를 닫아줘. 마찰로 바꿨고요. 와 진짜. 갖고 싶은데 이거? 오호. 좋다. 허허. 저는 피지컬은 훌륭하네요. 네. 어.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들 뭐 성향 따라 다르실 건데 좀 피지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걸 선택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듬김?
네. 말을 똑바로 마무리 안 함. 네. 안 함. 아 이게 일로 와 큼직하게 일로 그러니까. 와요. 잘 개인이 궁금하기도 하죠? 네. 오 이게 확다르네. 더 이게 더 쫀득거린다. 이게 그 같은 개인양인데도 좀 더 개인이 풍성하게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기본 톤 자체에서 클린 톤이 크다 보니까 개인 부스터 효과가 약간 들어간 약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피지컬의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쪽인 것 같아요. 60g의 차이가 세계관을 이렇게 많이 바꿀 줄 몰랐는데 큽니다. 자 그럼 네. 멋진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시연을 다 듣고 아까 은총 씨, 나 이거 갖고 싶은데 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이 둘 중에 한 대 그냥 주겠다.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거 네. 은총 씨는? 저도 뭐 이거 그만할 거. 저는 저거. 왜냐면 이게 사운드가 너무 좋긴 한데 아까 그 편의성에 제가 좀 꽂혀가지고 좀 작고 네. 면주하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네. 건우는 뭐 가져갈래? 미니. 미니. 그리고 진영 형은? 큰 거. 큰 거 셋, 작은 거 둘. 예. 거의 뭐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오늘. 네. 좋아요. 아무도 주지 않겠지만 우리끼리 맨날 이런 거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주세요. 말 나온 게 하나 저라. 저라 좀. 하나 줄 때도 됐지 좀. 이렇게 10년, 10수년을 이 농담을 하고 있는데 한 대를 안 주네. 한 대를 안 줘. 이게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병호 선생님이랑 예. 인우 형은 어느 회사에서 약간 헌정하듯이 하나 줄 법도 한데 한 대를 안 주더라. 한 대. 이렇게 홍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도 주지 않지만 우리끼리 늘 하는 게임 이 둘 준다면 뭐 가져갈 거냐 게임 오늘 3대2로 팽팽하게 맞서봤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이지가 약용 식물이라며? 네네네. 의료용 허브라고. 이게 뭐 여름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복날이 올 텐데 복날에 뭐 삼계탕을 먹고 겨울에 추울 때는 뭐 먹죠 보통? 뭐 육개장도 먹고 이렇게. 네네네. 보약이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계절용 보약 이렇게. 네. 지난 시간과 이 컨셉을 맞추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김은총 사계절 타이어 했었는데 이번 시간 뭐 할지 힘든데. 사계절 광폭 타이어. 아 그러게 피지컬은 확실하네. 저는 그냥 다른 거 할게요. 사계절을 포기하겠습니다. 사계절 포기하겠어. 아, 김은총이 포기하는 것도 떠오르잖아. 사계절이 뭘 하고 싶은데 아 네, 떠오르지 않네요. 아 떠올랐습니다. 사계절용 운동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계절 운동복. 네. 좋다. 좋아요. 피지컬에 좀 착안을 하셨군요. 네. 사계절용 운동복 이거 입고 네. 열심히 운동해서 벌크업을 하는 느낌으로. 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작은 거인 들었거든요. 이번 시간에 그냥 거인 이렇게 그냥 보통 거인 있잖아요. 일반적인 네, 네, 네. 거인. 거인 사람들. 그냥 거인. 거인이었다. 이렇게.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1 하나 올라가셨네요. 네.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 은총씨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8 해서 사운드 하나 올라가고 편의성 하나 내려가서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76입니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점이고요. 저는 편의성 하나, 디자인 하나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77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들한테는 이게 별로 안 불편할 수 있는데 이 크기가 그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연주하기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많이 기본 세미알로 센터블락 들어가 있는 사이즈가 뭐 우리야 뭐 그냥 잡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네. 저게 훨씬 더 편하긴 그쵸, 하네요. 그냥, 비교하자면 또 들고 다니기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들고 다니나요? 누구를 어쩌시려고 이렇게 들고 그리고 또 얘는 또 얘 전용 가방을 사야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다른 기타랑 호환이 안 돼. 호환이 안 돼. 가방을 따로 사야 돼. 가방 따로 사야 돼. 그러니까 이 편의적인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뭐 점수는 결국에는 네. 77, 77.33 뭐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디럭스 DCL이와 디럭스 미니 DCL이 한 것 같았는데 안 했던 기타 네. 두 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XLDC입니다. XLDC 더블 카드웨이 모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